받아치기. 네, 받아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 잡고 목만 주셔서 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갈 때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서 뽑아 가지고 감어. 받아치기는 역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아마 대한민국 사격댄스 역사상 이렇게 받아치기란 단어는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성을 이렇게 나는 남자는 가만히 있고 받아친다 해서 받아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을 자꾸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는 하나, 둘, 셋, 넷 뒤에 서서 다시 가만히 있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쳐서 마무리. 그래서 여기까지 받아치기. 네, 역시 닭꼬치라든지 받아치기라든지 안세진이가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좀 편히 외우라고. 자 다시 자 편히 외우라고 제가 일부러 좀 코믹하게 많이 해요. 춤 세상 인생 뭐 별거 있어요? 뭐 고차분 세상 그냥 뭐 대충 외우는 거지 뭐 갖고 따지고 방향 따지고 뭐 위치 따지고 그냥 대충 노는 거지 뭐 우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재밌게 하면 오면 돼. 그래서, 자, 여기서 받아치기. 자, 여기서,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상태에서. 이때 여자가, 이렇게 남자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 사람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자 하나 더 넣으면 좋겠죠? 네,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게. 이렇게 쓰시면, 받아치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 좀 멋있게 하고 싶으면 3번만 이렇게 감을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이렇게 감아주고 그래서 여섯 개 감아치기를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마무리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덟 개 해서 마무리 그래서 받아치기 네. 그러니까 받아치기, 닭꼬치, 양손고기, 뭐 더공기, 밑손고기 못하는 분은 예, 솔직히 지루가 예, 겉핥기만 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뭐 머리 가서 싫어해. 여자들이 싫어해. 싫어하는 여자 있지만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배 나와서 싫어하는 여자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여자 있다니까 춤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다 싫어해. 무조건 다 좋아해. 그렇게 막 단정 짓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안세진이 속기술이 여자들 싫어해. 뭐 머리다. 뭐 양성 싫어해. 그건 단정 짓지만 안 돼. 뭐 진짜 물어봤어? 다? 1000명 다? 1000명 다 잡아봐. 그 중에서 100명은 좋아한다니까? 아, 100명만 좋아하면 됐지. 자, 다음에서 계속해서 다음에는 개똥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